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짜 환영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예, 기뻐하세요.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Christianity Explored, 영국에서 나온 시스템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잘 전해요. 10 weeks 코스인데 우리 지금 구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구역이 이제 두 주에 한번 만나기 때문에 제가 한 6개월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비할 터인데,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철없는 애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복음은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잘 모르시나요? 복음은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아직도 아멘이 별로 없죠. 네, 설명할게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뭐하러 사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해코지하고 손가락질하고 accuse하죠. 야, 너 네 꼴을 봐라. 뭐 교회 그러고 다닌다 그러냐?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accuse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만약에 이를 간다면 우리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일 가서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남을 자꾸 해코지하고 깎아내리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People who are insecure. 자꾸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좀 더 올라가죠. 그렇죠? It just proves your insecurity. 자기가 부족한 거 해서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국말로 제가 못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있을 텐데. Who is your gospel? Not what is your gospel? 복음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당신의 복음입니까가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Evangelion. 복음.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한 두 주 전에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인데, 김영자 선교사님이 여기 계신 분, 여기 혼자만 얼굴이 하얗죠? 예, 키가 아담해요. 네. 이런 게 있었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선교사님이 8년 전에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지금 73세십니다. 4세라고 하면 화내요. 73세십니다. 73세. 여기 그분보다 더 나이 먹으신 분 한번 나와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3년째 졸업식 사진입니다. 한 열흘 전에 저한테 사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카카오로 자주 전화해요. 매주 전화하는데 그냥 마음이 설레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8명밖에 졸업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님 하시는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 아닙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배우진 못한 사람들이에요. 루안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간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콩고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침서부터 밤까지 이들을 키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거의 다 투자해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오지만 이분이 제자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어찌 적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생에 제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은 생애입니다. 우리 생에 제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은 생애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3년째 지금 졸업식을 하고 한 두 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All Nation인데 우간다인데 저희가 매해 가는 데죠. 올해도 6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가고 싶으신 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예. KM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갔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우리의 복음인가? 유앙겔리언. 그런데 복음이란 뜻, 유앙겔리언 우리 마가복음 첫 줄에 나오는데 이건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낸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누가 썼죠? 예, 마가가 썼어요. 굉장히 똑똑하셔. 마가가 누구죠? 마가 잘 몰라요. 근데 마가가 누구냐면은요, 몇 군데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데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3장,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 엄청난 기독교사의 역사예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서 가다가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마가가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Deserted them.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desert 했는데 바울이 또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나눠지게 돼요. 그렇죠? 이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인데 그 전에도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헤롯이 이제 왕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그래갖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렇죠?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고 체인이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기적적으로 풀어놔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진짜 풀려나는지도 모르고 잠결에 어떻게 다음날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잠이 깊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근데 하여튼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어디로 가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요. 즉 아마도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사역 밑에서 자라난 사람인 것 같아요, 마가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요. 한참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베드로 전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봤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는 것 같이 이 요한,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 베드로의 동역자였겠죠? 제자였겠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영향으로 정말 다시 일어서가지고 마지막에 마가 복음을 쓰게 돼요. 그게 마가예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시하게 시작한 사람이, 시시껄렁하잖아요. 선교여행하다 말고 도망간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 바울과 그렇게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등을 돌렸잖아요. 그죠? 바나바하고. 그럼 바울이랑은 어떻게 됐는가? 놀랍게도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때 누구죠?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옥중에 있을 때예요. 근데 4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는 내게 매우 유익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시하게 정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시작했던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레주메에서 마지막에는 베드로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굉장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출세한 인생이에요. 출세한 인생.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구약의 코테이션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보는 2절, 3절에만 있고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티칭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베드로 성격처럼 액션으로 계속 가요. 계속. 그래서 one after another. 16장으로 딱 돼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알고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Evangelion, 복음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인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Octavius라는 사람인데 Caesar Augustus. 어디서 들으셨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출생할 때 가이사 어거스투스의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로마, 그때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미국보다 엄청 더 큰 나라예요.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로마였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는 그 황제 가이사가 어거스투스예요. 옥타비우스인데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인데, 그렇죠?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죽이고 이렇게 딱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서는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사람 때 이 사람을 가이사 어구스투스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로마를 다스렸냐면 BC 63년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 그렇죠? 한참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있던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을 통해 갖고 전 세계가 평화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다. 200년 동안. 그래서 Pax Romana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요. 근데 사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인스크립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The Son of God who brought good news, Evangelion of peace to the world, Caesar Augustus. 이런 게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유앙겔리안 복음, 시저 어거스투스. 이게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가 마가 복음을 적었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뒤입니다. 30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날 때가 되고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마가복음 그냥 읽지 말고 역사적인 배경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모든 그 against all odds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의 그 핍박과 로마 시대의 그 persecution을 뚫고 기독교는 퍼지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메시아의 메시지가 온 로마에 다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 안디옥은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뉴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소아시아를 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에베소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라이스트라, 더비, 피시디안, 안디옥 전체를 다 하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 데살로나이카 쭉 해서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로마까지 다 퍼졌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 퍼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온 세상을 가이사 어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을 로마 황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 그래서 가이사의 복음이라고 지금 제가 Emperor, 그죠? Gospel of Caesar.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요. Whenever the great deeds of Augustus were proclaimed, they were presented with the Greek term Evangelion, which is translated as good news or gospel. 이 어거스투스가 뭔가를
큰 일을 했을 때는 항상 뭐라고 프로클레임했냐면 Good news, Evangelion of Augustus. 그리고 그 인스크립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스크립션들이 BC에 BC 8년, 9년, 1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세요, 놀라울 거예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Caesar Augustus. 우리 지금 마가복음 1장하고 똑같아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Caesar Augustus. 그래서 시저는 그때 당시 황제는 자기를 예배하기, 숭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텍스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온 세상의 그 공의를 가져오는 Pax Romana. 나는 세상의 구원자고 구원의 이 세상의 로만 월드의 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Caesar is the Lord. 한번 해볼까요? 시작. Caesar. 해보세요.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Caesar is the Lord.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온 세상을 자기 손에 갖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세넷이 여기에 굴복을 했어요. 로마 그 세넷은 완전히 헛바지였었어요. 헛바지. 이 사람이 다 다스렸어요. 그렇죠? Caesar 그 로마 스테이트의 서벤트로서 공의와 평화를 가져온 Pax Romana, 그 유명한 Pax Romana. 그리고 온 세상에 he was hailed as Lord. Caesar is the Lord and he's the Savior. 이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쓴 거예요. 로마에서 죽으려고 아주 그냥 각오를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사전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이 유안겔리언 그때 당시의 의미에는 salvation, 구원, 왕이 왕 새로운 왕이 와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first Evangelion, 저가 태어났고 또한 저가 자라나고 저가 보좌에 앉는 것, 계승하는 것, enthronement,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Evangelion is enthronement.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의 복음입니까 묻는 거는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진짜요. 가이사일 수도 있고 예수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한겔리안을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에서 800년 전 그렇게 얘기하죠. 40장을 언제 이제 쓰여졌냐에 따라서 약 700년 전일 수도 있고 600년 전일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이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헬라 말로 바꾼 걸 셉투에전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유앙겔리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안.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마치 Pax Romana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700년 전 얘기예요.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사야서의 배경은 뭔가요? 그 40장 이후로는 post exile, 그러니까 exile,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다 captivity, 잡혀 있어요. 집에서 멀리 떠나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punishment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메시지. 그런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유앙겔리언, 왕이 오시는데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저들을 그 캡티비리에서 풀어주시는데 저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왕이 도대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Sovereign King, our God reign. 네, our God reig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유한겔리안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런 비전을 이런 프로페시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0년 뒤에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은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 뭐죠?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그런 배경 안에서 마가가 한 AD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년 뒤에 로마에서 쓴 마가복음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Caesar Augustus? 아니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똑같아요. 그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오기 전에 그 왕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자들을 예언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게요. 그대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오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요즘에는요 아주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워닝을 주시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였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It was the message of judgment, 심판의 메시지였었습니다. Bad news. 그런데도 놀랍게 온 유대와 모든 사람이 다 저에게 나오는지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오는지라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왕이 오는데요 여러분이 왕과 좋은 텀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트러블입니다. 지금 이 유한겔리아는 뭐냐면 왕이 왕국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 가이사하고 그러니까 한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우리는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오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하고 그 사자가 뒤에 오시는 그분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렇죠? 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그 마가복음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다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이 때가 끝났고 이제 그 종살이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오시는 유앙겔리아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일 복음이 복음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리얼리티가 있습니까? 사업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학교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reason with me. 저랑 한번 reason 해주세요. 만일 이게 진짜 리얼리티라면 여러분 사업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학교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이분이 진짜로 내일 그분의 왕국에 오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스파이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영어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나라에 다 적을 갖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중간첩? 이수근? 두 나라에 다 두 나라의 allegiance를 갖고 있는데, 두 나라는 근데 적이에요. 가질 수가 없어요. 양쪽에 다 treason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국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It's in my term. 아니에요. 여러분의 term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했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ridiculous해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두 명의 복음, Gospel of Two Kingdoms. 한번 보세요. 가이사와 그리스도는 confront one another.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They have much in common. 비슷한 게 있는데 뭐가 비슷하냐면 둘 다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가이사는 복음이고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두 다른 세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쭌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한테 여쭌 거예요. 여러분의 유앙겔리아는 누구십니까? 나 둘 다 이중간첩이에요. 그거는요. Treason to both kingdom. Treason to both kingdom.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왕이 오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뭐였죠? Kingdom is near, repent. Kingdom, 왕이 오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외칠 때 모든 사람이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자복하는데, 저가 약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마치 엘리야의 영처럼, 그렇죠?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리고 그가 전파한 메시지가 뭐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시냐면 내가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 종들은요, 신발을 그 푸는 것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아주 하바리 중에서 하바리 종이 하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은 심벌입니다. 심벌.
진짜가 아닙니다. 물은 겉을 씻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벌이 아니라 진짜로 씻어주십니다. 피로 씻어주십니다. 겉을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속을 씻어주십니다. 심벌이 아니라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외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보면은요, 그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왕이 갖고 왔느니라.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와가지고 심판하는데 여러분, 만일 만날 준비 안 되셨으면 그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배드뉴스죠. 이 배드뉴스예요. 여러분, 배드뉴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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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배드뉴스예요. 그래서 굿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 굿뉴스가 뭐예요? 유앙겔리안이 뭐예요? 그 왕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이번 주에 몇 번을 읽는데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오신 그분이 누군가. 40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온 나라가 바벨론, 러시아, 미국, 로마 다 큰 물동 바켓에 물 한 방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그분은 산을 자기 손에다 이렇게 저울로 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Everlasting God,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밀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돼요. That's what you think. 아니에요,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서구의 기독교가 완전히 그거를 엉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하는 것 같이. 아니에요. It's not my decision.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패스트포워드 해가지고 보좌에 오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시온산에 올라서 보좌에 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왕관을 쓰세요. 그리고 그 왕들이 입는 purple robe 그것도 입으세요. 그리고 보좌에 오르세요. 이렇게 오르셨어요. 이사야 52장 다음이 뭔가요? 집사님, 53장. 예. 53장에 뭐가 나오죠? 고난 받으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볼지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갓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유앙겔리언, 유앙겔리언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그 발이 있습니다. Fast forward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뭐 결정해야 될 때, 잘 모르겠을 때 그냥 컨설트 하는 분? 그런 분이십니까? Not good enough.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먼지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먼지에 우린 먼지, 흙, 아담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복음을 들고 오신 분, 그리고 복음 자체가 되신 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재밌어서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이게 어거스투스잖아요. Caesar Augustus,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예.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Caesar is the Lord. Caesar is the Lord. 옥타비우스. 그러니까 어거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뜻이 anointed one or worthy of worship. 예배를 그 시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거의 다예요. 이 세상에. 거의 다예요. 여러분의 유앙겔리아는 누구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아니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앙겔리아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